네, 모바일 게임 업체를 운영하는 문준용 씨는 곧 150개국에 게임을 출시할 계획인데요. 언론에 노출되는 게 홍보가 돼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다는 속내도 털어놨습니다. 강병규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아들 때문에 게임을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. 저도 아들이 게임에 너무 빠져서 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걱정을 했었는데, 그런데 결국은 아들이 영상 디자인, 지금 프로그램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. 아들 준용 씨가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친구들과 모바일 게임 개발에 뛰어든 건 2년 전. 제가 이걸 한 거에 어떤 감상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.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시겠죠, 당연히. 게임은 오는 22일 국내 출시를, 25일엔 세계 150개국 동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아버지의 대통령 당선 이후로 잡힌 출시 시기. 시기가 예민하지만 완성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. 테스트를 또 했는데 또 수정을 하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져서 지금 오늘을 결정이 된 거예요. 노이즈 마케팅이 좋으면서도 우려된다는 준영 씨. 한편으로는 홍보가 돼서 좋기는 합니다만 이게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. 준용 씨는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곧 새로운 전시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